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Is this 인가요? The end 끝인가요? Of the line? 줄의 끝이 여기인가요? 우리가 박물관에 가고 싶을 때, 혹은 미술관에 가고 싶을 때, 혹은 공연이나 뮤지컬을 보고 갔을 때 줄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죠. 티켓을 산다거나 해서 그랬을 때 여기가 줄의 끝인가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 묻지 않고 섰다가 알고 보니까 이 줄이 아닌가 봐요 하면은 굉장히 속상하게 되죠. 그래서 꼭 외워주셨다가 줄을 설 때면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고 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Is this 하면요, 이것은 인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이게 인가요? 이게 저건가요? 하고 물어볼 때 항상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자, Is this the end? 하면요, 이게 끝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 Is this를요, This is로 바꿔보죠. 그러면 This is the end, 이게 끝이야 라는 의미가 되죠. This is the end, 끝이야, 더 이상 말도 걸지 마,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Is this the end? 하면요, 이게 끝인가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요. This is the end, 그리고 Is this the end, 그리고 This is the end. 자, 이렇게 This is를 Is this로만 바꿔서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표현은 Is this the end인데요. end가 그냥 end가 아니라 end는 end인데 뭐의 end? Of the line의 end다 해서 end of the line이라고 말합니다. 자, of the line이 end를 꾸미고 있는 표현인데요. end of the line 역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end of the line, end of the line. end는 end인데 of the line의 end다. 자, 이런 표현이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of the line 같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으로 앞에 있는 end를 꾸미게 됩니다. 자, 우리말로 해보면요. 라인의 끝이 되죠. 라인의 끝.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끝인데 라인에 라고 말합니다. 자,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end of the line, 짧은 표현이지만 우리말과 이 반대인 것들을 좀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합쳐보면요, Is this the end of the line? 이게 라인의 끝인가요? 라는 의문문이 완성됩니다.